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듀윌에서 ERP 정보관리사를 맡고 있는 유슬기 강사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 저희요. 2021년 5회 시행이 되었던 9월달 시험이었죠. 물류 2급에 대해서 같이 풀어볼 건데요. 자, 우리 ERP 시험은 이론과 실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론에 대해서 먼저 40분 동안 문제를 푸시고, 그 다음 5분의 텀을 줬다가 다시 실기로 로그인을 하셔서 실기를 똑같이 20문항을 푸셔야 되는데요. 자, 과락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론만 월등하게 잘하셔도 곤란하고요. 실무만 잘하셔도 곤란하죠. 이론과 실무가 모두 다 적절하게 배분이 되도록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론은 저와 함께 이번 유튜브 강의에서 들어주시고, 우리 무료로 실무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에듀윌 홈페이지에서 실무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강 이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상용화 패키지에 의한 ERP 시스템 구축 시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요인으로 보기 어려운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ERP는요, 자체적으로 인력을 보유해서 개발하는 것도 있지만, 상용화 패키지다라고 해서 이미 개발이 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경우들도 있는 거죠. 자, 문제는 상용화 패키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상용화 패키지를 우리가 구매해서 쓰게 될 때에는 장점은 뭘까요? 이미 개발이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좀더 안전성이 확보되었고, 그 다음에 직접 개발에 대한 인력을 보유하지 않아도 우리가 충분하게 ERP를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들이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 볼게요. 자, 어려운 것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고요. 시스템 공급자와 기업 양쪽에서 참여하는 인력의 역량. 아무래도 상용화 패키지라 하더라도 우리 회사 직원들이 컴퓨터 자체를 사용할 수 없다면, 그런 능력밖에 안 된다면 곤란하겠죠? 그래서 공급자의 역량도 중요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 회사의 역량도 중요합니다. 기업 환경을 최대한 고려해서 개발할 수 있는 자체 개발 인력을 보유해야 될까요? 자, 이렇게 자체 개발 인력을 보유한다는 건 회사가 직접 개발을 해서 사용하는 거죠. 하지만 이 문제는 직접 개발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상용화 패키지, 다시 말해 이미 개발이 된 패키지를 구매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요. 자체 개발 인력을 보유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자, 그다음 3번에 제품이 보유한 기능을 기업의 업무 환경에 얼마만큼 잘 적용하는지에 대한 요인. 아무래도 처음부터 내 회사를 위해서 개발된 것이 아니라 공통적인 내용을 가지고서 개발이 된 상용화 패키지이기 때문에 그걸 도입했을 때 우리 회사가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사용자 입장에서 ERP 시스템을 충분히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반복적인 교육 훈련까지. 이렇게 상용화 패키지를 우리가 도입했을 때 실패 없이 성공할 수 있는 요인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볼게요. ERP 도입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우리가 ERP를 도입하자라고 했을 때 이게요, 아래 몇 명의 직원들만 내가 ERP가 필요하다고 느꼈어. 너도 그래? 나도 그래. 이렇게 해서 도입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비용이 투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요. 이것을 결정해주는 누구? 경영진의 아주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돼요. 우리 회사는 이제부터 반드시 ERP를 도입할 거야. 이렇게 강력한 의지를 가져주셔야지만, 그렇게 큰 비용을 들여서라도 꼭 도입을 시키겠죠. 자, 그 다음에 특정 몇몇 직원들만 참석하면 안 되죠. 참여하면 안 되죠. 모두가 ERP에다가 정보를 입력하고 그 정보를 뽑아볼 수 있게끔 모두 다 교육이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원들이 모두 각각의 부서들 다 참여를 해야 됩니다. 자, 경쟁사가 이 패키지가 좋다라고 이 패키지를 썼어요. 그럼 그게 우리 회사한테도 과연 정말 좋을까요?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그 회사의 내외에 만에 이런 여러 가지 업무를 처리할 때의 프로세스나 이런 차이들이 분명히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회사만에 맞는, 내 회사가 더 어떤 패키지가 맞는지를 판단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경쟁사가 A 패키지를 선택했다고 해서 나도 무조건 A 패키지를 구매해야지, 이게 아니라 경쟁사 입장에서는 A 패키지가 맞았지만 우리 회사는 B 패키지가 더 맞아라고 한다면 자사에 맞는 패키지 선정을 해야 되겠죠. 자, 하지만 조심할 점.
경영진의 강력한 의지와 경영진과 모든 임직원들이 다 전사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걸 단순하게 경영진 중심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면 안 되는 거죠. 자, 현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 현업에 대한 종사자들을 그 현업을 중심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해 주셔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RP 특징 중 기술적 특징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우리는요, ERP 특징에 대해서 기술적 특징이다, 기능적 특징이다, 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두 가지 중에서 무엇을 기억할까요? 라고 한다면 저는 기술적 특징을 기억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해요. 자, 기술적 특징을 기억하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 달달달 외운다기보다는요, 일단은 보통 나오는 것 중에 이 객체지향 기술, 당연히 기술적 특징을 언급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런 객체지향 기술이다라고 하는 기술적 특징 기억하시고, 그러다 보면 이 객체지향 기술이다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다, 4세대 언어이다, 그래서 4GL, 그 다음 RDBMS 이런 식으로 영어로 약어가 나오기도 하죠. 이런 것들은 모두 다 기술적 특징이라고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기술적 특징은 딱 요 세 가지 정도만 기억을 하셔도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솔직히 기능적 특징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라고 할 때 이런 객체지향 기술이 보기로 많이 등장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아, 기술은 기술적 특징 이렇게 기억하시기도 하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 정답은 누구였겠어요? 2번이었겠죠. 근데 조금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강사님, 이 다국적, 다통화, 다언어 이거 ERP 특징 맞잖아요. 왜 얘가 정답이에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자, 얘는 어디에 대한 특징이기 때문에 그래요? 맞아요. 기능적 특징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국적, 다통화, 다언어 지원을 해주는 이런 기능, 여러 가지 국적에 혹은 여러 가지 언어에 대한 기능적인 걸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다국적, 다통화, 다언어 지원은 우리 기능적 특징이니까 구분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4번 갑니다. 다음 중 ERP 도입의 예상 효과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우리가 ERP를 도입하는 이유는요, 고객 만족을 극대화시키고 이윤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진행을 하죠. 그러니 ERP를 도입하면 당연히 고객 서비스가 좋아져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업무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현 방식으로 써놨던 걸 우리가 약속된 하나의 단어 혹은 약속된 표기 방식으로 이렇게 표준화, 단순화, 코드화시켜서 진행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통합 업무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거 완전 중요하죠. ERP 하면 모두 다 통합 업무 시스템 이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자, 분명히 ERP 도입의 예상 효과에서 사이클 타임이 나오긴 했거든요. 물건을 주문해서 완성해서 판매하고 이런 사이클 타임, 이런 사이클 타임이 ERP를 도입하면 늘어나면 돼야 안 돼요. 만약에 내가 물건에 대한 재료를 구매해서 만들어서 판매하기까지 10일이 걸렸었다. ERP 시스템을 도입하기 전에 10일이었는데 ERP 시스템을 도입하니까 재료도 미리미리 딱딱 원하는 날짜에 와주고 해서 4일 만에 이렇게 달성했더라 라고 하면 잘했어 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되려 4일 만에 할 수 있었던 일들이 10일 동안 걸렸어 라고 해서 사이클 타임이 증가한다면 이거는 단점이 될 거예요. 자, ERP를 도입하는 이유는 이렇게 길어져 있던 사이클 타임을 감소시킬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도입에 대한 예상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ERP 도입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사이클 타임의 증가라는 표현이 틀렸습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항상 매 회차마다 얘기하거든요. 경영혁신과 ERP 이거 여러분들이 그냥 넘기시면 안 돼요. 지금 2급 급수 같은 경우에는 4개의 문항이 나오고 있고요. 하나당 5점씩이라고 이야기해드렸잖아요. 그러면 20점이에요. 자, 우리가 합격할 때 60점을 맞아야 된다고 한다면 여기 20점까지 당연히 경영혁신과 ERP로 꽉꽉 채워주셔야 됩니다. 이 내용들을 꼭 잡고 가세요 라고 하는 건 정말로 이 경영혁신과 ERP는 거의 문제 은행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냥 나와있던 출제된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풀기만 한다 하더라도 다 맞추실 수 있기 때문에요. 반드시 기출문제뿐만 아니라 저희 기본으로 무료로 강의 제공하고 있는 거 있죠? 그 이 기본 강의 3강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요. 꼭 여러분들이 들으시고서 문제 풀 때 오답 없이 풀 수 있도록
여러분들 도전해 보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5번부터 드디어 물류에 대한 내용 본격적으로 들어갈게요. 수요 예측이나 판매 예측에 대한 특성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물건을 영업관리 파트에서 어느 정도 팔까라고 했을 때 고객들이 어느 정도 원해라고 하는 그 원하는 것, 이런 이제 수요를 이야기하겠고요. 그럼 고객들이 그 물건을 그 정도 원한다고 했을 때 우리 회사 물건을 팔면 어느 정도 팔릴 것 같아? 라고 하는 이런 판매 예측에 대한 내용인데요. 장기 예측보다는 단기 예측이 더 정확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맞아요. 아무래도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가 우산 회사예요. 우산 회사인데 비가 오는 날이면 우산이 100개씩 판매가 돼요. 그런데 오늘 비가 와요. 혹은 비가 오는 예보가 있어요. 그럼 아, 오늘 100개가 팔릴 테니까 100개를 준비해놔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단기적인 예측은 거의 맞아떨어지거나 혹은 잘 맞출 수 있어요. 오차 범위가 굉장히 적어요. 근데 문제는 1년 동안 그럼 우산의 판매량은 어느 정도가 될 것 같아? 라고 물어본다면 1년 동안 비가 며칠이나 내리지? 365일 중에 비가 내리는 날짜를 알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1년 동안 내가 비가 내리는 날짜에 늘 평균적으로 100개를 판매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비가 금방 그칠 수도 있는 거고 정말 예측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장기적인 예측보다는 당장 오늘 얼마나 판매할 건지 이게 더 정확할 수 있고요. 자, 개별 품목에 대한 예측이 관련 품목군에 대한 총괄 예측보다 더 정확하다라고 하는데요. 자, 품목군, 우산이에요, 우산. 우산이라는 품목군 안에 2단 우산도 있고요. 3단 우산도 있고요. 그 다음 장우산, 1단 우산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각각의 우산들에 대해서 얼마나 팔릴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세부적으로 예측을 해보라고 했을 때 사실은 얘는 뭐 2단 우산을 사러 갔는데 없어서 3단 혹은 3단을 봤는데 마음에 들지 않아서 장우선을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세부적인 것을 내가 예측하는 건 어려워요. 그런데 그냥 오늘 비가 왔어. 2단이든 3단이든 장우산이든 우산이 필요한 사람들은 우산을 살 거야. 그래서 어느 정도 판매가 될 거야. 라고 예측하는 건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개별적인 품목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어느 정도 판매가 되었다라는 걸 예측하는 것에는 오측에 대한 오차 범위가 커지겠죠. 하지만 품목군, 우산 이런 품목군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들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예측하는 것보다는 오차 범위를 조금은 줄일 수 있더라.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개별 품목 예측이 관련 품목군에 대한 총괄 예측보다 더 정확할까요? 아니라고요. 되려 하나씩 세부적으로 더 디테일하게 예측하는 게 훨씬 더 어렵더라고요.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어요. 예측치는 평균 기대치와 예측 오차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측에 대해서 틀릴 확률까지도 고려를 해서 예측해야 되겠고요. 자, 기존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예측. 자, 기존에 내가 A라는 우산을 팔고 있었는데 A라는 우산은 100개를 만들면 100개를 항상 완판했어. 이런 식으로 기존 상품에 대한 예측은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죠. 하지만 B라는 새로운 신상이 나왔을 때 시장에서 B라는 신상을 좋아할지 싫어할지 잘 모르는 상태예요. 그렇다면 아무래도 예측에 대한 적중률은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기존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예측이 신규 서비스에 대한 예측보다는 그래도 적중률이 높다. 왜? 늘 하던 거니까 늘 하던 거에 대해서는 잘 예측할 수 있지만 새로운 신제품은 시장의 반응이나 고객의 반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내가 섣부르게 예측하기가 어려울 수 있더라는 거죠. 에듀웨이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자, 그 다음 6번입니다.
제가 앞에서 그런 얘기 했었어요. 실제로 이번 회차는 아무래도 1급보다도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고, 왜냐? 1급은 우리가 판매 측에 대한 이런 지수 평활상수를 가지고서 지수 평활법에 따라 계산하는 게 나온 게 아니라 그냥 정량적 방법과 정성적 방법을 알고 있는지 그런 걸 이제 물어봤는데, 2급은 실제로 이걸 이제 계산하도록 하는 문제가 나왔었던 거죠. 자, 또 하나. 이 문제는 사실 늘상 나왔지만요. 여러분들이 좀 눈으로 확인하실 때 낯설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항상 이 문제가 나오면 표로 문제가 잘 정리되어서 나왔었어요. 그래서 7월달, 8월달, 9월달 이렇게 되어 있고 예측치, 그 다음 실제 판매량 이렇게 나와 있었죠. 자, 7월과 8월에 각각 150과 180, 7월에 150과 8월에 180개를 판매를 했대요. 그런데 이들에 대한 예측치는 각각 7월에는 190대였고요. 그 다음에 8월에는 200대였대요.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질문한 건 9월에 예측치를 물어봤어요. 이렇게 정리하고 나니까 늘 봐오던 문제랑 똑같은 유형이었죠? 자, 그러면 일단 이 지수 평활상수는요. 전기에, 전월에 실제 판매량에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월 전기 실제 지수 평활상수 0.3. 그 다음에 예측치 전월 예측치의 나머지 평활상수, 즉 1-0.3은 나머지는 0.7이겠죠? 여기에 0.7 이렇게 곱하시면요. 이게 바로 9월 달에 예측치, 판매 예측치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대로 공식을 대입해 볼게요. 180 곱하기 0.3. 자, 그러면 여러분들 계산기를 가지고 들어가셔서 계산을 해주시는 거죠. 180 곱하기 0.3 하시면 54. 그 다음에 전월 예측치 200에 대해서 0.7. 자, 그러면 27에 14, 140, 플러스 140이다 라고 하면 194개의 예측치가 나오네요. 자, 그래서 194가 정답이었어요. 문제를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서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간단한 내용이었고요. 전월에 대한 데이터만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7월에 대한 데이터는 필요하지 않았던 거죠. 7월의 데이터가 필요한 경우들은 이런 8월의 예측치를 알려주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7월의 예측치와 실제 값을 가지고서 8월 달의 예측치를 구하시고 그리고 실제 값의 지수 평활상수 0.3 그리고 예측치를 계산해서 나온 예측치의 0.7 이런 식으로 해서 9월의 예측치를 구하도록 할 때 그럴 때 필요하겠죠. 하지만 지금 문제처럼 전달인 전월인 8월의 예측치와 실제 값을 다 알려줬을 때 사실 7월에 대한 데이터는 필요하진 않은 데이터였어요. 자, 그 다음 7월달 갈게요. 경영지표에 의한 거래처별 여신한도 설정법에서 재무제표가 있는 경우 관련된 경영지표의 측정치로 오른 것은? 자, 일단 재무제표가 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재무제표 구성 요소인 뭐 자산부채 자본이라든가 수익 비용을 가지고서 자료를 분석하는 건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유동성 비율부터 나오는데요. 매출 채권에 대한 회전율, 즉 물건을 외상으로 매출하고 그 외상값이 얼마나 잘 회수가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따라서 요거는 회수성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상품에 대한 회전율, 상품이 얼마나 잘 판매가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유동비율이다 라고 해서 회사의 유동자산과 유동부채에 대한 서로의 비율들,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유동성에 대한 측정치. 그렇다면 연결이 올바르게 된 건 지금 현재 걸쳐져 있지 않은 3번의 안전성에 대한 거죠. 안전성이다 라고 하면 자기자본 비율, 우리는요 내 회사 자본을 자기자본이라고 하고요 부채를 타인의 자본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회사가 이 타인 자본, 부채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안전하지 못하다, 내가 갚아야 될 것도 많고 이자도 많이 나가니까 안전하지 못하다
내가 대출이 별로 없다, 내가 부채가 별로 없다, 내가 실제 내 자본이 더 많다라고 한다면 좀 안전한 상태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전성이다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자기 자본 비율이라는 걸 이용하게 됩니다. 수익성 같은 경우는 회사가 투입한 비용과 매출액에 대한 이익, 매출 총 이익, 이런 이익이 얼마나 차지하는지 그런 걸 가지고서 우리가 수익성에 대한 측정치라고 하죠.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봤어요.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안전성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집을 만약에 대출받아서 내가 구매를 했다. 대출의 비율이 어느 정도냐라고 하는 거죠. 집값이 만약에 10억짜리 집인데 내가 대출이 7억이야. 그리고 실제 내 자본은 3억이야. 그러면 아, 좀 불안하다라고 할 테고 반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자본은 7억이고 은행에서 대출을 3억 받았어. 그러면 아 그럼 뭐 거의 너희 집이나 다름없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처럼 아 이런 자기 자본이 어느 정도 차지하는지에 따라서 좀 안전한 상태이다, 안전하지 못한 위험한 상태이다 라고 하는 걸 측정하는구나 라고 봐주셨으면 합니다. 자 이제 8번입니다. 다음 중 지역 및 시장별 할당을 이용해서 목표 판매액을 할당하려고 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가장 옳은 걸 물어봤거든요. 자, 지역 및 시장별 할당이래요. 그 지역이 그 물건을 어느 정도 선호하고 있는지 이런 걸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사과가 아주 많이 나고 있는 지역이에요. 사과가 많이 나는 지역에 지금 타 지역에서 생산한 사과를 이 지역에다가 판매를 하려고 하면 잘 판매가 돼요? 안 돼요? 잘 판매가 안 되겠죠.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지역에서 나는 사과가 충분히 맛이 있기 때문에 굳이 구매하려고도 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그냥 먹을 거예요. 근데 여기는 사과를 전혀 생산하지 않는 도시예요. 도시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쪽에 사과를 구매해서 먹을 의사가 있겠죠. 자, 우리가 각각의 지역들마다 이런 사과를 재배하고 있는 A라는 시골지역, 그 다음 사과를 재배하지 않는 B라는 도시지역 이렇게 놓고서 보았을 때도 사과라는 이런 물건이 어느 지역에서 어느 정도 판매가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이쪽에서는 우리의 사과를 사주려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 같아. 이쪽 지역에서는 그래도 사과가 생산되지 않으니까 사과를 많이 사줄 것 같아.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아 그러면 B지역을 좀 더 많이 사과가 판매될 수 있도록 B지역의 90 구상자를 할당해주고 한 상자만 A지역에 할당해주자 이렇게 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목표 판매액을 할당을 할 때에는요 지역에 따라 시장별로 이렇게 할당을 할 때 잠재 구매력 지수라는 거죠. 아무리 A지역의 사과가 맛있어도 B지역의 사과를 더 선호하는 고객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여기서 하나 정도는 팔릴 거다. 하지만 그 외에 더 팔리기는 어려울 것이다. 근데 B지역은 사과가 생산되지 않으니까 많은 사과들을 판매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잠재 구매력 지수, 이런 것들이 바로 지역 및 시장별 할당입니다. 자, 나머지 교차 비율, 이익 공헌도, 그 다음 목표 시장 점유율, 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 중에 물론 교차 비율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시험에도 자주 등장을 했으니까요. 여러분들 이거 본 교재 보시고서 꼭 정리해 주셨으면 하겠고요. 이 교차 비율이나 이익에 대한 공헌, 즉 A라는 제품이 사과와 배와 귤이 있다고 했을 때 사과는 어느 정도 회사 나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는지 귤은 어느 정도 이익을 가져다 주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익 공헌도, 그래서 사과는 어느 정도의 목표를 설정할 건지 귤은 얼마나의 목표를 설정할 건지 이런 목표 시장 점유율은 상품 및 서비스별 할당이에요. 상품 및 서비스별. 네, 그래서 이게 지역 시장별과 상품 및 서비스별에 대한 내용을 잘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9번 갈게요. 수주관리. 자, 수주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주문을 받는 행위죠. 이 수주가 있기 전에 일단은 각각의 거래처들이 견적을 의뢰했을 거고요. 견적서를 받은 것 중에서 내 회사의 견적이 마음에 든 회사들은 당연히 나에게 주문을 줄 거예요.
그럼 수주가 이루어진 다음에 이 수주에 대해서 주문을 받았다면 물건을 준비해서 이제 내가 어떻게 하시면 돼요? 출고 처리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출고 처리하고 그 다음 매출로 인식을 하면 되는 내용으로 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나중에 뭐 하셔야 돼요? 출고 처리하고 나면 나중에 이제 돈 받으셔야 되죠. 수금까지 이런 식으로 가게 될 텐데요. 자, 수주는 구매를 결정한 고객의 주문을 관리하는 것 맞습니다. 주문을 받았다라고 해서 수주라고 하고요. 수주 등록은 고객으로부터 받은 수금 내역을 관리 시스템에 등록해요. 아니죠, 여러분들. 수금 내역을 관리 시스템에 등록을 하려면 수금 등록이라는 메뉴에 따라 하시면 돼요. 이거는 수주 등록은 고객으로부터 받은 수금 내역이 아니라 주문 내역. 주문 내역을 관리하는 시스템에 등록하는 과정인 거겠죠. 그래서 수금 내역이다라고 하는 건 수금 등록이라는 메뉴가 따로 있더라. 자, 수주 시 확인사항은 거래처가 누군지, 누가 나한테 주문을 했는지, 물품을 품목별로 어떻게 몇 개씩 주문을 했는지, 수량, 단가, 대금, 수금 조건, 납기 언제까지, 그리고 어디로 보내줘야 되는지. 아무래도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다라고 하더라도 삼성전자에 대해서 수원에 있는 삼성전자인지 창원에 있는 삼성전자인지 어디인지 이런 납품처 등을 우리가 잘 확인해 주셔야 된다는 거고요. 자, 수주 일자별 가용 수량, 그다음 약속 가능 재고 정보를 참조하여 수량과 납기에 대한 회신을 해야 합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요 수주 등록은 주문을 받는 행위, 그런데 돈을 받는 행위에 대한 수금 등록을 잘못 설명해서 2번이 정답. 10번 갑니다. 신용거래와 신용한도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자, 여신한도. 여러분들, 여신한도는 회사가 물건을 외상으로 매출하는 데 있어서 어디까지 외상으로 매출해도 되니? A라는 거래처가 물건을 외상으로 달라고 하는데 100만 원 외상으로 줘도 되는 거야? 이런 걸 물었을 때 A라는 거래처에게 우리는 500만 원까지 외상으로 줄 수 있다라고 내가 여신한도를 설정해 놨어. 그러니까 100만 원 외상으로 줘도 돼 라고 이렇게 판단하기 위해서 여신한도라는 걸 설정하게 되는데요. 이런 여신한도는요, 최저한도액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500까지는 외상으로 팔아도 돼. 최고한도액이죠. 그래서 최저한도액이라는 표현이 틀렸습니다. 자, 신용거래란 물품을 먼저 인도하고 물품 대금은 일정 기간 후에 걸쳐서 일정 기간 후에 결제하는 외상거래. 그래서 이 신용거래는 외상이죠, 외상. 그 다음에 여신한도를 설정하는 것은 대금 회수가 안전한 외상 매출금 금액의 상한과 허용하는 기간 이런 걸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한이니까 최고 한도액인 거죠. 신용한도란 기업의 매출 채권의 원활한 회수 관리를 위해서 거래처마다 외상 매출을 허용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말합니다. 자, 그 다음 11번입니다. 공급망 관리 경쟁 능력 네 가지 요소 중에서 비용에 대한 경쟁 능력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 네 가지 요소 뭐가 있어요? 비용도 있고, 그 다음 시간도 있고, 그 다음에 유연성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있죠. 자, 그 다음에 한 가지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품질. 품질에 있어서도 우리가 경쟁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가장 옳은 것. 자, 신속한 제품, 시간이죠, 시간. 경쟁사보다 빠르게, 시간입니다. 자, 고객이 원하는 시간에 모두 다 네 가지 요소 중 시간에 대한 요소를 이야기하고 있죠. 비용은 뭐겠어요? 적은 비용을 투입해서 최대의 이익, 최대의 효과를 나타내줘야 되겠죠. 그래서 적은 자원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바로 비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뭐 품질은 고객이 원하는 수준의 질을 우리가 추구하는 거라고 한다면 유연성은 뭘까요? 고객이 이렇게 바꿔주세요, 저렇게 바꿔주세요. 새로운 흐름에 따라서 변화를 우리가 변경된 주문 요소를 넣었을 때 언제든 거기에 변화가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 이런 게 이제 유연성이라고 하겠죠. 이렇게 경쟁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 자, 12번입니다. 공급망 운영 전략의 유형을 효율적 공급망 전략과 대응적 공급망 전략으로 대분할 때. 자, 크게 나눠볼 때라는 거죠. 여러분들, 효율적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무조건 비용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비용을 최소화시키는 방식으로 가는 걸 효율적 공급망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대응적 공급망은 비용은 상관이 없어요. 무조건 고객의 만족을 최대치로 늘려줘야 돼요.
효율적 공급망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것은요, 아무래도 물건에 대한 공헌 이익이나 물건을 팔았을 때 회사가 얻어지게 되는 이런 공헌 이익이 좀 적은 상품들에 대해서 이렇게 효율적 공급망 전략을 취할 수 있겠고요. 물건 하나를 팔아도 회사에 어마어마한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거나 우리 회사를 대표하는 물건들이라고 한다면 비용보다는 고객의 만족을 통해서 회사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회사의 입지를 넓히는 것을 우리가 아주 공격적으로 대응하는 걸 가지고 바로 대응적 공급망 전략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니 고객에게 최상의 품질을 제공한다거나 아주 빠르게 고객이 만족할 수 있도록 좀 우리가 비용이 많이 들다 하더라도 택배나 우편이 아니라 퀵으로 보낸다거나 비행기로 보낸다거나 이런 스피드 그리고 고객이 요구에 따라서 우리가 언제든 바뀔 수 있는 유연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건 대응적 전략입니다. 효율적 전략은 비용이죠. 그래서 대응적 전략에서 볼 수 없는 것 무조건 비용을 줄여라. 비용이 최소화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효율적 전략에 대한 방법과는 조금 구분이 되는 거죠. 에듀웨일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하치하자 친구야, 에듀웨일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웰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웰 13번입니다. 자, 물류거점 운영 방식 중 크로스도킹. 자, 크로스도킹하면 여러분들 본강의에서 제가 이렇게 크로스되었는 내용을 이야기해줬었죠. 자, 크로스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화물차가 물건을 싣고 오면 창고에다가 물건을 두는 것이 아니라 바로 환적 기능. 그래서 24시간 이내에 물건들이 모두 다 배송 차량에 싣고서 이렇게 분류가 돼서 나가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창고 안에는 창고의 기능이 옛날에는 보관의 기능이었다면 이제 보관의 기능이 아니라 흐름의 기능으로서 환적해서 가져가는 기능으로서 하고 있는 것. 이런 걸 바로 크로스도킹이라고 하죠. 그래서 24시간 이내에 창고에서 물건이 빠져나간다. 자, 그럼 이런 내용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대답을 찾으시면 1번밖에 없죠. 자, 물류 거점의 운영을 공급업체에게 이임하는 방식이래요. 그래서 벤더가 매니지한다, 물류, 네, 물건에 대해서, 인벤토리. 그러면 VMI, 공급자가 관리하는 방식. 자, 생산자 창고만 보유한 경우 물류 거점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에게 직접 발송하는 방식, 직배송 방식이죠. 그 다음, 물 동량을 통합 운영 관리하기 위해서 중앙 물류창고와 분산 물류 거점을 위한 지역 물류창고를 운영하는 방식이다. 라고 해서 통합 물류 운영 방식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크로스도킹에 대한 설명은 된 것 같아요. 크로스돼서 환적의 기능을 하고 있다. 24시간 안에 물건이 빠져나간다. 14번입니다. 재고 유형으로 오른 것. 자, 소모성 자재라는 게 이번 1급에서 물어봤던 문제였습니다. 소모성 자재다라고 하면은 이 직접적인 재료이라기보다는 제조를 하는 데 있어서 간접적인 재료에 해당하는 것, 이런 걸 이제 소모성 자재라고 하고요. 우리가 재료를 가지고서 물건을 만들어요. 예를 들어 케이크 이야기 많이 하는데 케이크에 대해서 밀가루, 그 다음에 뭐 계란 이런 걸 가지고서 물건을 만들어요. 자, 그러면 재료를 가지고서 반죽을 해야 되겠죠. 반죽을 하는 상태는 반죽하는 상태다라고 해서 혹은 오븐에 굽고 있는 상태, 오븐에 굽는 상태다라고 해서 제공품 이렇게 불러요. 공정 중에 있는 거예요. 자, 공정 중에 있었던 이런 반죽 혹은 오븐에 굽고 있던 빵이 나와 있어요. 자, 따끈따끈한 그 빵 그대로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 절반 완성이 된 상태이지만 그 상태로도 판매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데코레이션 같은 것들을 저장고에서 가지고 와서 물건을 완성시키면 제품이고요. 그 다음에 진열하면 상품이다. 이런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죠.
우리가 케이크를 만드는 데 있어서 뭐 밀가루라든가 계란이라든가 설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뭐 주요 재료라고 한다면 이런 데코를 하기 위해서 짤주머니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뭐 우리가 사용을 하는데 이런 거 일회성이더라라고 하면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소모성 자재로 분류가 되기도 하겠죠. 자, 그러면 공정 중에 있대요. 공정 중에 있다고 하자마자 우리가 걸리는 게 두 가지가 됩니다. 그런데 동시에 판매도 가능하대요. 제공품은 아직 5분 안에 있는 상태를 제공품이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5분 채 팔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판매가 가능하다라는 것 때문에 반제품이구나라고 접근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15번입니다. 재고자산 기록 방법 중에 하나로 실제 재고조사법 특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여러분, 우리가 실제 재고조사다라고 하면 기초에 어제 팔다 남은 재고가 10개 있었다. 오늘 시장에서 내가 더 구매를 했다. 그래서 회사의 판매 가능 재고가 100개였다. 판매 가능 재고 100개 했다가 실제 재고조사법은 판매할 때 장부를 기록하지 않고 기말에 남아있는 실제 재고를 직접 세어봅니다. 30개. 그러면 나머지가 모두 다 판매가 되었다라고 보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단점이 있어요. 모두 다 판매가 되었다라고 봤지만 실제적인 판매는 65개만 판매가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5개는 뭐냐? 라고 했을 때 기말에서 지금 사라졌다라고 해서 모두 판매가 되었을 거야 라고 집계해버린 그 5개는 알고 보니까 도난이나 분실이나 혹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사라지게 된 거죠. 감모된 거죠. 그래서 회사가 손해를 보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실제 재고조사를 진행하는 회사들은 이런 감모 손실까지도 모두 다 판매가 되었다라고 집계해버리는 거죠. 왜? 사라진 재고를 빼고 남아있는 재고만이 이렇게 차감되는 방식이다 보니까 그걸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다 판매로 집계하다 보니까 판매 매출 원가가 감모 손실만큼 더 과다하게 잡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감모 손실의 수량도 모두 다 판매로 포함이 되고 있고요. 매출 원가가 과소평가되어 매출이익이 크게 나타날까요? 실제 매출 원가는 65지만 감모 손실 때문에 매출 원가가 70으로 집계가 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오히려 매출 원가는 과다하게 잡힌 거죠. 그래서 과다하게 과대평가가 되어 매출이익이 오히려 작게 나타나는 거죠. 매출이익이라는 건 판매한 매출액에다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판매한 물건의 원가, 매출 원가를 차감해서 이익이 나오게 되는 걸 텐데요. 실제 매출 원가는 65이지만 지금 감모 손실까지 포함해서 70으로 이렇게 매출 원가를 크게 잡게 되면 이익은 되려 이쪽이 더 작게 된다는 거죠. 원가를 크게 잡은 만큼 되려 이익은 적게 잡히게 될 거예요. 자, 기말 재고로 파악되지 않는 수량들은 모두 다 매출된 것으로 간주해버렸죠. 자, 재고 자산의 입출고를 일일이 기록하지 않아요. 판매된 것은 몇 개가 언제 판매됐는지 보지 않아요. 모두 다 그냥 기말에 남아있는 것만 파악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자, 다음 보도록 할게요. 16번입니다. 자, 다음 중 보기의 장점과 단점을 함께 갖고 있는 운송 경로로 옳은 것. 자, 발송 화주에서 도착지 화주에게 직송, 원스톱으로 간대요. 자, 그 다음에 운송 차량의 차량 단위별 운송물 동량 확보. 그래서 대량 화물 운송에 아주 적합하더라는 거죠. 자, 그러면 발송 화주에서 도착까지 중간에 아무데도 들리지 않고 공장에서 곧바로 도착지까지 다이렉트로 간다? 직배송 방식, 바로 공장 직송 운송 방식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한꺼번에 대량으로 이동할 때 이렇게 공장에서 직접적으로 발송이 되는 상태입니다. 자, 중앙 집중 거점 방식이다 라고 하면 공장에서 물건을 물류센터 쪽으로 보내서
고객에게 보내주는 방식 이런 게 있겠고요. 복수 거점이다 라고 하면은 지금 공장이 여러 개의 물류센터 쪽으로 보냈다가 이걸 고객에게 보내주는 방식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 다단계는 공장에서 물류센터로, 공장에서 물류센터로, 공장에서 물류센터로 보낸 걸 창고에 보냈다가 고객에게 보내주는 방식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볼게요. 17번입니다. 생산 비용보다는 소비자의 제품에 대한 평가나 소비자들의 수요를 바탕으로 가격을 결정한대요. 자, 생산 비용보다는, 즉 비용적인 것을 고려하기보다는 소비자의 평가에 따라서, 즉 소비자가 그 물건을 얼마의 가치로 판단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가는 거죠. 비용을 고려했기 때문에 수익과 비용, 이익이 나오게 되는 거죠. 비용, 코스트, 비용이죠. 손익분기점, 역시나 변동비, 고정비, 비용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비용에 대한 내용과 그 다음 소비자 판단에 따른 구매자가 느끼는 가치에 따라서 가격을 결정하는 거랑 꼭 나누어서 여러분들 봐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원가 유형 중 과거 제조 경험을 고려했대요. 자, 과거에 내가 어떠어떠어떠하게 물건을 생산하면 얼마의 물건이 생산이 되더라, 이런 식으로 향후 제조 환경을 반영해서 미래에 산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추정 원가. 자, 여러분들 우리요 표준 원가를 오해하시는 분들인데요, 표준 원가는요 가장 회사가 실수나 이런 거 없이 가장 이상적인 생산 환경에서 우리가 발생하는 원가를 표준 원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정 원가라는 게 바로 과거의 제조 과정을 고려해서 실제 내가 물건을 생산하는 데 시간을 이만큼 썼다면 얼마의 원가가 나올 것인지 이런 걸 고려하는 걸 바로 예정 원가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 원가는 말 그대로 실제 데이터겠죠. 확정 원가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래서 표준 원가를 답으로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이상적인 생산 환경에서, 뭐 이런 식의 문장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여기 문장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과거의 제조 경험에 따라 미래를 예측하는 거기 때문에 미래에 이만큼의 원가가 발생할 거야 라고 예상, 예정하는 거죠. 자, 다음 중 지명 경쟁 방식에 의한 공급자 선정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을 물어봤어요. 자, 우리가 수혜 계약 방식도 있고 일반 경쟁도 있어요. 근데 그 중간에 지명 경쟁, 제한 경쟁 이렇게 놔두고 있죠. 자, 우리가 일반 경쟁은 모두 다 참석할 수 있어요 라고 한다면 일반 다음에 이제 제한적으로 경쟁을 두는 거예요. 제한은 뭐겠어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에 지원할 수 있는 사람들은 ERP 정보관리사 물류 1급을 취득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자격의 제한을 준다거나 아니면 뭐 고등학교 이상의 졸업자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거나, 자, 그 다음에 지명 경쟁이다 라고 하면은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어떻게 들어가느냐, ERP 정보관리사 물류 1급을 취득한 사람은 많아요. 그들 중에서 성적표를 제출해 주시는데, 혹은 성적표 아니어도 그 회차에 1등한 사람만 저희 회사에 지원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ERP 정보관리사 물류 1급에 대해서 실제로 1등자에게 뭐 당신은 1등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지만 성적 그래프나 이런 거 봤을 때 내가 모두 다 이론 실기를 100점 100점 맞아서 1등이야. 이건 누가 봐도 1등이야. 그럼 나만 지원을 할 수 있는 상태인 거죠. 상위 몇 프로냐 라고 했을 때 내가 상위 1%야. 아, 내가 1등이구나. 이런 식으로 간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명해서 가져가는 경우들도 있고요. 수혜 계약 방식은 아예 경쟁을 붙였다기보다는 1대1로 가서 그와 거래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지명 경쟁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일반이나 제한 경쟁보다는 구매 계약에 소요되는 비용과 절차가 조금은 간소화됩니다. 왜? 아무래도 이 ERP 정보관리사 물류 1급을 취득한 사람만 오세요 라고 했을 때보다 그렇게 취득했지만 1등으로 취득한 사람만 오세요 라고 하면 확실히 모수가 적어지겠죠. 자, 그 다음에 과거의 실적 경영 상태가 우량한 공급자를 선택할 수 없다? 아니죠. 과거에 1등했던 사람만 오세요 라고 하니까 굉장히 이 물류에 대해서 잘하는 친구들만 오겠죠. 입찰 참가자의 가격을 제한하지만 자격을 갖춘 모든 대상자를 참가에 포함시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자격을 제한하지만 모두 다 올 수 있다. 이거는 제한 경쟁입니다. 지명 경쟁이 아니에요. 자, 구매 계약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가 있죠. 왜? 1등 했던 애들이니까. 긴급 구매에 적합하다. 왜? 여기도 아무래도 취득자 많아. 근데 그 중에서도 1등한 애들. 그러면 모수가 적어지니까 훨씬 더 우리가 급할 때 조금의 데이터를 가지고 조금의 대상자를 가지고서 판단할 수 있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대요. 3번을 가지고서 많이들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건 제한을 했기 때문에 제한 경쟁 방식이다라는 거. 자, 그 다음 20번입니다. 구매 시기와 구매 목적 등에 따라 구분되는 구매 방법의 특징을 설명한 것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자, 시장 구매는 구매 청구가 있을 때마다, 자, 있을 때마다 하는 걸 시장 구매라고 하지 않죠. 시장 구매는 시장 상황이 좋을 때 미리 예측해서 구매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측 구매라고도 합니다. 그럼 구매 청구가 있을 때마다 구매하는 거 뭐라고 해야 돼요? 수시 구매라고 해야 되죠. 그래서 옳지 않은 건 1번이었어요. 투기 구매는 앞으로 가격이 무조건 올라야 돼요. 안 그러면 내가 손해봐요. 주식 투자랑 똑같죠. 네, 투기 구매예요. 그 다음 일괄 구매는 어디 오피스 디포나 이런 데 가서 사무용품들에 대한 소모품을 한꺼번에 일괄해서 구매하는 거 생각해 주세요. 예측 구매, 시장 상황이 유리할 때 구매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측 구매 혹은 시장 구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측 구매, 시장 구매, 얘는 수시 구매였다. 자, 여기까지요. 여러분들 어떻게 문제 잘 들어주셨나요? 실제로 객관식이라고 해서 쉽게 봤는데 생각보다 까다로운 문제들도 있는 것 같아요. 말이 조금 아다르고 어다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라고 바라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들은 모두 다 사실은 교과서에서 중요해요. 저희가 쓰는 교재에서 이 문제는 이렇게 꼭 풀어주세요. 라고 다 강조했던 내용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본 내용에 대한 학습만 잘 진행해 주셨다면 역시나 헷갈리지 않고 어렵지 않게 푸셨을 거라고 봅니다. 자, 혹시라도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시더라도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요. 문제 다시 한번 반복해서 풀어주시고요. 저는 실기 강의에서 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